왜 안 되지? 안녕하세요, 펌입니다. 오늘 펌팝이 엄청난 걸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러 갑시다. 가만 가만. 오늘 펌팝이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바로 이 타노스 장갑. 여기 보면은 이 무슨 색깔이지? 파란 색깔. 이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테서렉트는 바로 스페이스 스톤입니다. 그래서 허팝이 이 테서렉트와 비슷한 이 스톤을 허팝이 찾아왔습니다. 야, 바로 이것입니다. 짜잔. 야, 지금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테서렉트 스페이스 스톤. 실제로 인피니티 스톤일 리는 없지. 약간 이게 지금 뿌연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거의 공기로 이루어진 고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고체라고 합니다. 지금 아무 느낌이 안 나요. 지금 손에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이거 머리 위에 볼까? 머리 위에 이걸 올려놨는데 지금 머리 위에 뭐가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 오, 좀 튀네. 깨먹었어. 어떤 물질이지 도대체? 바로 이것의 정체는 에어로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고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가벼운 고체가 과연 두께가 얼마나 나가나 한번 봅시다. 오, 1g 나왔습니다. 1g. 자, 두 개 올려볼까? 오, 이제 2g. 이게 하나당 1g이네요, 1g. 1g이 곱하기 1000개 해야지 1kg 아니에요? 와, 엄청 가볍네. 그래서 여기 사각형 형태도 있고 이거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에요. 오, 완전 신기해. 우와. 그럼 이거를 다 가루로 만들어 줄게요. 자, 점점 가루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보석 같기도 하고. 자, 점점 더 고와지고 있어요. 약간 설탕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가루에 물을 한번 넣어볼까? 간다. 오! 우와! 뭐지 이거? 약간 액체 괴물 된 느낌인데? 오! 오, 어디가? 우와. 이게 물이랑 섞이질 않나 봐요. 오, 완전 신기해. 자, 물을 또 넣어볼까? 오, 물이 살아 움직여. 우와, 신기하다. 오, 어디가? 아, 터졌어. 자, 그럼 이 가루들을 물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꺼내볼게요. 과연 손가락이 방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갑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오, 물 없어! 겨울에 강이 얼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위에 층이 생겨서 여기는 이제 방수예요. 손을 집어넣었다 꺼내고 있는데 보이시죠? 손 집어넣었을 때 손에 이렇게 기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뭉쳐요. 이것 때문에 방수가 됩니다. 오, 신기해. 아, 물이 안 묻었죠? 오.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양초에 불을 지피고, 자, 에어로겔을 넣어볼게요. 한번 불에 집혀보자. 오! 잠시만, 불이! 계속해서 지켜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오, 불이 꺼졌어. 이게 불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거든요. 오. 어쨌든 오늘은 허팝이 어벤져스 캡틴 마블의 뭐지? 스페이스 스톤과 비슷했던 바로 이 에어로겔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정말 좀 신기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약간 투명한 그런 물체였기 때문에 정말 신기했던 것 같고, 특히나 이게 물에서는 방수 효과가 있고 불에서는 검은색 글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잡아준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네.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요즘 집 짓고 할 때 벽 있잖아요, 여기. 이런데 이제 만들 때 이거를 같이 넣어준대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불이 났을 때도 확산되는 걸 감아가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방수 효과도 있으니까 일석이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공대생 출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물질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허파업 같은 일반인이 보기엔 정말 신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 뭔가 좀 신기하고 이런 거 알고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허파업이 또 일반인의 관점에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